자, 자동 변속기 문제 중에는 크게 기계적으로 클러치와 어떻게 브레이크의 자체 슬립이 일어나는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이 되는 경우,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유압이 들어오는 이걸 작동시키는 기계적인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유압이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슬립 등의 이상 유무를 유압계로 측정을 하여 판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러치와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유압 그 중간에 병렬로 라인을 따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제 유압계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유압이 정상인지 아니면 정상보치보다 낮은지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유압에 이상이 없다라면 100% 무슨 문제다? 기계적으로 클러치와 브레이크가 마모가 많이 되었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